첫 소식입니다. 국제 경제 거점 도시이자 전문 서비스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3년에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올해로 8주년을 맞았는데요.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물류통상과 투자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인하대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본수 인하대 총장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물류통상과 투자의 확대 또 최근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 또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토론에서는 물류통상을 위해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산업, 지역발전 연계와 홍보를 확대해 투자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약화 등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8주년이 되는 해로 미래의 글로벌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또 한 번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